이지영 씨가 나오셔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막 열심히 따라 불렀거든요. 근데 지영 씨가 갑자기 저한테 원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거예요. 나는 되게 이 노래 진짜 100번, 1000번 들었으니까 네, 뭐든지 좀 어릴 때부터 잘했던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한 10초 가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만히 있냐? 속으로 생각했는데 좀 이따 아니 아이유 씨 약간 화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 잘한 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거고 아까 진짜 꼬말 때 물어본 거래요. 꼬말 때 내가 내가 아이유를 어떻게 어떻게 알아? 알았냐? 그래, 한번 오늘 얘기 좀 해봅시다. 아기 때 노래 잘했어요? 몇살 때부터 노래 잘했어요? 네. 저는요, 이런 말 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네. 춤을 잘 추는 아니에요. 잘못 아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이유 씨. 편이었어요. 아니, 제가 원래 춤을 좀잘 추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편이었거든요.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난잘 쳤다니까? 추는 걸 어느 좋아해. 정도였냐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진짜 예, 거짓말 알았어요, 아니고.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예. 좀 마음 열고 들어주실래요? 저 지금, 저 지금 자는 매니저 오빠 깨워서 온 거거든요? 네. 어머, 얘기 좀 해봐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때, 전교생 다 모여서, 국민체조 하잖아요? 이거 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진짜? 국민체조를, 나 이거 뻥 같으면 진짜 아니야. 거짓말 이 아니다? 정도 했으면 다 믿어, 진짜로. 진짜예요, 근데. 국민체조를 다 전교생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네. 시, 진짜 나 이거. 알았다니까. 시에서 하는 그런 네. 무용단 있잖아요. 예. 거기에 단장님. 끝까지 얘기해봐요, 그분이 단장님. 오셨어요. 네. 국민체조를 하고 있는데, 네. 너, 진짜예요, 근데. 너, 무용해볼 생각 없니라고. 진짜로, 거짓말 같죠?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정중하게 제가 했죠. 그러니까 국민체조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남달랐던 거지. 국민체조.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이걸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여기까지 그러면 나와서 왜 알았어요. 거짓말을 하겠어. 그러면 저 노래 되게 잘했었어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나의 살던 고향은 이거 부르는데 합창단에서 진짜로 아니 그건 나 이거 진짜 거짓말 거짓말이잖아요. 아니다? 나 진짜로 거짓말 맹세코 합창단에서 저를 뽑으러 왔어요. 그래서 저그 합창단도 아 진짜로?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로? 했어요. 잠깐, 네. 그랬는데 합창단 하는데 노래도 기억나요? 선생님. 선생님, 시험이 보기 싫어요, 선생님. 본인이 만드신 노래 아니고? 그 지금 본인이 막 지어서 하시는 노래 아니고? 아니요, 그럼 합창단 했는데, 합창단을 하려면 옷을 사래요. 네, 그래서요.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탈퇴했어요? 저기 지금 이러시면 방송사고예요. 이러시면 방송사고예요. 정신 차리고 웃더라도 소리를 내서 웃어요. 소리를 내서 웃어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 둘째 가는 DJ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둘째 간다고요? 소리를 내서 제가 웃어야지. 그때도 둘째 가면 서러운이라고 바로잡아 드리지 아니 않았어요? 둘째 가는 DJ잖아요. 솔직히 조용히 해요. 첫째 또 얘기하지 마요.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꼭 알았어. 다 얘기했잖아요. 알지만 얘기는 굳이 안 할게요. 예.